OpenCL이 뭐 인텔 머신, AMD 머신, 그리고 GPU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 여러 GPU 해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제대로 설치하는 게 이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려면은 뭐 GPU도 하고 뭐 FPGA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하드웨어를 또 마련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은 인텔 CPU를 위주로 저기 OpenCL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마 현업에서 직접 뭘 해보시려면 뭐 인스톨 하셔야 되니까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긴 한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가지고 우선 뭐 OpenCL이 지원이 되는지 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쓸 하드웨어에 맞게 라이브러리 헤드를 어디선가에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인스톨하고 코드 만들어서 뭐 수행해보고 뭐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PC의 경우에 뭐 윈도우즈도 당연히 인텔의 경우는 OpenCL이 지원이 되는데 FPGA를 쓰려면 윈도우즈 하기 어려워가지고 일단 리눅스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우분투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우분투를 위주로 했는데 우분투의 경우 저렇게 저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머신이 어떤 상태인지. 근데 그거보다는 뭐 커맨드 모드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보실 수가 있는데 LS CPU 하면은 뭔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따져야 될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SS E3라고 하는 게 요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인텔 CPU에서 CPU 모드에서 OpenCL이 됩니다. 그 SSE가 뭐냐 하면은 Streaming SIMD 익스텐션인데 뭐좀 오래됐죠. 한뭐 10년 넘어 된것 같긴 한데 이제 CPU에 특별한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가 되도록 하는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거용 인스트럭션이 추가되어 있겠죠. 그걸 써서 지금 OpenCL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CPU의 패밀리라든가 그리고 뭐 VTX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버추얼 머신이나 이런 게또 지원이 되려면은 해당 프로세서가 VT 뭐 이런 게또 지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산 PC라면은 뭐큰 문제 없이 다 되긴 될 텐데요. 그래도 확인해 보려면은 저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픽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OpenCL을 하려면 또 그래픽 프로세스가 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텔밖에 없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엔비디아면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나오겠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우분투 머신에서 쓰는 명령어들이고요. 윈도우즈나 다른 데서도 똑같은 명령어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제 OS의 경우, 예. 버추어박스 같은 경우에도 GPU를 쓸수 있는 건가요? 쓸 수는 있는데, 뭐, 제한이 있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CPU, 저 GPU를 쓰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기본으로 그래픽을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걔한테 또 다른 일을 또 시켜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GPU를 쓰는 경우 통상 커맨드 모드로 합니다. 아예 이 GPU를 하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의 경우는 좀 무리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그 OS도 그냥 뭐 우분투라고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커널 버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디펜던시가 많아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uname-a, 뭐 r, 뭐 LSB, release A,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어떤 커널을 쓰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4로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강좌를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을 때 사용한 PC가 우분투 옛날 버전을 깔았는데, 그때 저게 저거였어요. 그러니 여기에 이제 그 인텔 OpenCL을 포팅을 하려면은 커널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마 지금 슬라이드가 아니라 그 핸드아웃으로 나와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거 하는데 한 6시간, 7시간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하면은
큰늘이 4.7대로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우분투를 세 버전을 까는 걸 해서 이번 강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OpenCL이 다양한 그 컴퓨팅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플랫폼이 현재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하는 또 능력어가 있는데요. CL Info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마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으면 여기 0이 나와야 되겠죠. 요 CL Info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커맨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래쪽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분투의 경우 apt-get install에 CL Info라고 하면은 요게 추가로 명령어가 이제 설치가 되죠. 그걸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OpenCL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치도 되겠지만 또 다양한 그 파일과 디렉토리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게이 OpenCL Vendor라고 하는 etc 밑에 있는 요 디렉토리에 가보면은 .icd라고 이 installable client device, 이게 이제 뭐 이게 GPU냐 뭐 CPU냐 뭐 GPU도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 그것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ntel.icd는 인텔에 관련되는 뭔가가 있어요. 또는 자이링스 ICD는 자이링스에 관련되는 게 있고, ARM의 경우는 ARM에 또 관련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걔가 아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그만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나중에 설치하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ICD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내가 돌리고자 하는 응용이 있으면은 그 응용에서 내가 어떤 플랫폼에 어떤 디바이스를 쓰겠다고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해서 알려주거든요. 그거 정보를 이용해서 ICD 로드가 어떤 밴드에 어떤 디바이스를 쓸지를 여기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OpenCL을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은 여기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은 해당 밴드에 ICD가 있어야 되고, 그 ICD를 열어보면은 실제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 OpenCL이 이렇게 GPU를 쓸 수도 있고 GPU를 안쓸 수도 있고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GPU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뭐 강의를 그 OpenCL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수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CPU만 되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저기 인텔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GPU를 포함하는 놈이 있고 그냥 CPU만 지원하는 놈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CPU만 하도록 하는 걸 지금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아까 그 커널 버전이 좀4.7 버전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 이걸 통해 가지고 4.7로 커널 업데이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제 PC에서는 되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위해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버철머신에 올려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4.8 버전의 그 오픈 저기 우분투를 지금 인스톨해서 쓰고 있고요. 실제로 uname-r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현재 그 추가로 나눠드린 요 핸드아웃에 따라서 버츄얼 머신에 설치한 우분투가 지금 보는 이 우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츄얼 머신의 우분투에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에 사실은 필요한 런타임 라이브러리하고 S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걸 다 반영한 이미지를 조금 전에 이제 따라 하셨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버추얼 머신에다가 설치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러닝할 때 링크하는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는 거고, SDK는 인텔 CPU에 맞도록 커널을 컴파일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컴파일러에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DK니까 뭐 유저 인터페이스도 있고 많이 있겠죠, 당연히. 혹시나 여러분이 저 현업에 돌아가셔가지고 본인의 우분투에다가 뭘 설치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는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은 될 겁니다. 아침에 공유한 PDF는 요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PDF 보시면은 새 슬라이드를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오늘 공유하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은 됩니다. 거기도 종류도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가능하면 최신 걸 해야 되고요. 하나 주의할 점은 인텔 웹사이트에서 요 라이브러리가 우분투가 된다고 여기 보면은 레드햇 앤드 우분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보면은. 근데 실제로 우분투에 설치를 하면은 지원되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막또 에러가 나요. 무시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 과정. 만약에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인텔 사이트에서 요거 두 개를 가져오셨으면은 요거 두 개가 필요한데 요 과정을 거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스톨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디 갔나 인스톨 여기 있죠. 인스톨 언더바 GUI.shell 이렇게 있잖아요. 요 GUI는 요 쉘을 그 러닝을 하면은 저기 GUI가 떠요. 근데 GUI를 띄울 때뭐 자바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근데 그걸 하시려면 요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공유 디렉토리 제가 갖다 놨거든요. 요뭐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고 요걸 먼저 설치를 하시면은 이 패키지들을 설치할 때 GUI 버전의 스크립트를 써서 설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다 보면 뭐가 이상하다고 나오는 게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없네. 쉘 스크립트를 못 돌리겠다 뭐 이런 에러가 나면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루트 퍼미션이 아닐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당되는 그 파일이 도스 포맷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닉스에서 뭔가 좀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럴 경우는 도스 to 유닉스 요 쉘을 바꿔달라 그러면은 바뀝니다. 같은 파일 이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는데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하면은 그 저기 뉴라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텍스트 파일의 제일 뒤에 뉴라인 라인마다 그 새로운 캐리지 리턴하는 게 그게 도스에서 쓰는 것하고 유닉스에서 쓰는 것하고 달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적용하셔서 하시면은 뭐큰 문제 없이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SDK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요걸 먼저 했으면 안 해도 되겠죠. 앞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으니까 요 과정. 요 과정이니까 뭐 앞에 했으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설치하고 나면은 CL info 하면은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0번하고 1번 두 개의 플랫폼이 있고 하나는 그래픽스 하나는 뭐 저기 OpenCL, CPU only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 데스크탑에서 나온 거라서 두 개가 나왔고 여러분은 아마 CPU 버전 only만 있을 수가 있겠네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설치가 잘 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돌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SDK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IOC64하고 ICC 이게 있는데 ICC는 그냥 C 컴파일러입니다. 뭐 GCC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IOC64는 디바이스 사이드 컴파일러, 즉 우리가 뭐 GPU를 쓰겠다면 GPU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의 경우는 인텔 멀티코어를 쓸거 아니겠습니까? SSE 피처를 써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심플 애더 요런 커널 하나 코딩해서 컴파일 한번 해보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은 뭐 설치가 잘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ETC에
실제로 이제 패키지가 설치되는 기본 디렉토리는 여기입니다. OPT, Intel, OpenCL. 요건 이제 유저가 바꿀 수는 있는데, 디폴트로 이렇게 설치되게 되어 있고요. 쭉 보면은 여기 SDK가 있고, SDK에 CL이 있고, CL.h 많이 본 거네요. 점심 먹기 전에 헤드 파일이 CL.h 헤드 파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ETC OpenCL 밴드에 intel.icd가 있잖아요. 거기에 요게 있어요, 요게. 텍스트 파일로. 실제로 여기 OPT 어쩌고저쩌고 icl.so 뭐 여기 있는데 요게 요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OpenCL 런타임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참고해서 로딩을 할 때는 얘를 로딩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environment variable이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디렉토리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뒤쪽은, 아마 그 커널 레벨이 낮을 때 커널을 올리는 그 일련의 과정인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4.8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기 이미지 로딩 하시는 거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설치도 다 되었으니까 한번 돌려보는 걸로 Getting Started 하죠. 뭘 할 거냐 하면은 플랫폼하고 디바이스, 즉 내 PC에 있는 OpenCL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걸 하겠습니다. 그걸 C로도 하고 C++도 뭐 할지 안 할지 시간 봐서 하죠. 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OpenCL 프로그램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아까 잠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제일 앞쪽에서 하는 게 플랫폼하고 디바이스 디스커버리하는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코드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CL, 캐피탈 CL 밑에 CL.h, 물론 이게 캐피탈 CL 밑에 그 OpenCL.h 해도 되겠죠. 뭐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뭐 통상적으로 이걸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고, C 프로그램 대로예요. 메인.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1년에 스텝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일단 플랫폼을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몇 가지 스텝을 거칩니다. 플랫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몇 개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리고 플랫폼 정보를 담을 데이터 스트럭처를 몇 개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만큼 알로케이션을 받습니다. 말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때는 이 아규먼트를 좀 다르게 넣어주는 거죠. 여긴 제로하고 너를 넣어줬는데, 알로케이션 받은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뭐 플랫폼 주면은 이제 요 플랫폼이라고 알려준 이놈이 넘버 개수만큼 정보를 채워서 리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인데 아규먼트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원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요 경우는 요쪽 세 번째 아규먼트의 값이 채워져서 리턴을 합니다. 얘는 여기에서 정해준 숫자만큼 이 플랫폼즈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로 전달된 데이터 스트럭처 array에다가 정보를 저장해서 리턴을 해줘요. 또는 요거 널 대신에 여기다 넘버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플랫폼이 10개가 있는데 나는 두 개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플랫폼이 있으면 플랫폼 안에 디바이스가 있겠죠. 플랫폼은 예를 들면은 뭐 FPGA 보드일 수 있고 또는 그래픽 카드일 수 있는데 그래픽 카드에도 GPU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에 디바이스가 뭐가 있는지 또 디스커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플랫폼 개수만큼 디바이스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네요. 플랫폼마다 어떤 종류인지 정보를 쭉 일단 출력을 하고 디스커버리는 이 아래쪽에서 하는 디바이스. 뭐 비슷한 개념이죠. 요 API를 이용해서 내가 지정한 플랫폼에
어떤 종류의 정보를 내가 보고 싶다 라고 알려주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의 그 아규먼트로 포인팅한 버퍼에 채워져서 리턴을 합니다. 그럼 이걸 출력해 보면은 예를 들면 플랫폼 네임이 뭐다 라고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밴드가 누군지를 출력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디바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바이스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로케이션 받고 각각의 그 알로케이션 디바이스 개수만큼 정보를 받아와서 다시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쭉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경우는 뭐 GPU일 수도 있겠고 FPGA일 수도 있겠고 GPU도 뭐 동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를 내가 몇 개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타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디바이스에 대해서 역시 또 이제 출력을 쭉 해볼 수 있죠. 뭐 이름이 뭐고 밴드가 뭐고 버전이 어떻게 되고 쭉쭉쭉 하는 걸 쭉 출력해 볼 수 있고 다 되고 나면은 리소스를 리턴하고 이제 끝내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충 문제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기본 개념이 처음에 플랫폼이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플랫폼 개수를 일단 알아내고 그 개수만큼 플랫폼 정보를 담을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알로케이션 받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플랫폼 정보를 읽어와서 활용을 하면 되고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바이스는 다만 플랫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먼저 디스커버리 돼야 디바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클린업을 해주고 메이커 주로 이제 메이커를 많이 썼는데요. 뭐 메이커를 돌렸을 때 뭐가 돌아가는지만 보면 되겠죠. GCC로 우리가 만든 코드를 컴파일 하는데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CL이라고 하는 엑시큐티브를 만듭니다. CL을 러닝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결국 플랫폼이 엔비디아 쿠다가 있고 인텔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디바이스가 뭐 지포스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얘도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디스커버리가 좀 되는 거예요. 저게 되면은 내가 저 플랫폼의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커널을 넣을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우는 아마 이렇게, 요거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플랫폼 0, 플랫폼 1. 플랫폼 0의 디바이스가 하나. 플랫폼 0의 디바이스가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똑같이. 뭐 이렇게. 요거 GCC가 아니라 G++가 아니라 GCC를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GCC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각 API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뭐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건데 CL_INT가 인테자입니다. OpenCL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 스트럭처이고요. CL_GET 통상 뭐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소문자 CL로 다 시작해요. C API의 경우는 GET Platform IDS 그리고 아규먼트 3개를 받습니다. Number of entries, platform, number of platform 이제 이 number of entry는 뭐냐 하면은 요 두 번째는 요 놈의 이게 포인트잖아요. 포인트는 결국 array를 가리킬 텐데 array의 엘리먼트가 몇 개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number of platform은 내가 몇 개의 플랫폼에 대해서 디스커버리하고 싶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통상 이제 이 number of platform이 num entry보다 작겠죠. 데이터 스트럭처 많이 잡고 거기서 이제 좀 채우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플랫폼 개수가 몇 개인지 미리 확인하고 두 개의 숫자를 같게 하거나 얘를 null로 하면은 요 숫자만큼 채워준다는 그렇게 하겠죠. 통상 하는 방법은 일단 이 요 number of entry를 0으로 하고 이 플랫폼도 null로 해서 그냥 number of platform만 넘겨주면은 시스템에 있는 플랫폼의 개수가 요 아규먼트에 리턴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몇 개를 내가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코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플랫폼이 선정이 되었으면은 그 플랫폼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get 플랫폼 인포입니다. 이때 이제 이 파라네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면은 해당되는 정보가 이 파라밸류에 담겨서 넘어옵니다. 파라밸류는 null terminated string입니다. 그냥 출력합니다. 프린트로.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데요. 요게 요 아규먼트가 이제 array일 테니까 array의 개수를 얘기해 줍니다. 그거보다 많이 채울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요 아규먼트에 얼마만큼 채워졌는지. 예, 무슨 얘기냐면은 API를 콜할 때 정보를 받을 array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이제 뭐 캐릭터가 될 거예요. 그게. 캐릭터 단위로. 요거 내가 준비한 버프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요거를. 그럼 이제 콜 되어서 채워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채워준 길이만큼을 또 number of entry를 알려줘요. 그게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아규먼트가 저기 쭉 뒤로 오는 거죠. API가 통상 저렇게 CL의 경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그리고 준비한 놈, 실제로 값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뭐, 그 정도는 이해하신다고 보고, 플랫폼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 프로파일, 버전, 네임, 밴드, 익스텐션, ICD 서픽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OpenCL이 이제 스펙으로 정한 게 굉장히 피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embedded 프로파일이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뭐 별로 이렇게 embedded 시스템에서 안 쓰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배제한 서버셋이 지원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버전은 당연히 이제 플랫폼의 버전이라든가 뭐 이름이라는 그런 것이 되겠죠.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죠. 디바이스도 일단 디바이스 아이디를 라는 API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스트럭처에 채우는데 어느 플랫폼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플랫폼을 디스커버를 했으니까 그 중에 뭐 10개가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 놈의 디바이스가 있고 몇 개가 있으며 뭐 정보가 어디에 들어갈 거고 실제로 몇 개에 들어갔는지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듯이 처음에는 몇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디바이스만큼 알로케이션 받아서 정보를 읽어오는 뭐 그런 형태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형식이죠. 그렇죠? 디바이스 엔트리가 몇 개이고 실제로 몇 개가 채워졌는지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디바이스 타입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이 디바이스 타입은 디바이스가 이제 CPU냐 GPU냐 뭐 어쩌고저쩌고 있을 텐데 그게 빅필드로 오아링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CPU, GPU 뭐 다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된 게 CPU냐 GPU냐 뭐 Accelerator냐 Custom이냐 Default냐 All이냐 통상 All을 많이 해보겠죠.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싶으니까 Accelerator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은 FPGA 뭐 이런 것들이 액셀러레이터에 해당될 거고요. 커스텀은 OpenCL을 지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지원하지 않는 뭐지만 어쨌든 있는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인포메이션을 게더링 할 때도 디바이스 인포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똑같죠. 어느 디바이스에 무슨 정보를 얼마만큼의 PFO가 준비되어 있으니 좀 읽어줄래? 그러면은 읽었더니 몇 개가 채워졌어?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뭐 그런 형태로 콜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요게 좀 잘못됐네. 아규먼트를 내가 지운다는 건 잘못 지운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예, 거기에 속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리스트 못 해가지고 그냥 일부만 썼습니다. 이름, 타입, 밴드, 맥스 컴퓨터 유닛. 컴퓨터 유닛이 뭐였냐 하면은, 워크 아이템을 포함, 할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그 방이죠.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맥시멈 클락, 글로벌 메모리 사이즈 버전, 드라이버 버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OpenCL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디바이스가 나는 1.2까지밖에 지원 못해. 뭐 2.0까지 지원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하이스트 밴더죠. 그래서 저걸 체크해보면은 내가 OpenCL 코딩을 할 때 일정 버전 이상의 것을 쓸지 안 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보시죠. 컴파일에서. 아마 일부 코드가 빠졌을 텐데, 그 코드는 여기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코드가 길지는 않은데, 왜 굳이 타이핑을 시키냐 하면, 아그먼트가 좀 복잡하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 버추얼 박스에서 윈도우즈 디렉토리를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썼는데 이미지를 카피하고 나서니까 안 되네요. 그게 되면 이제 공유 디렉토리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될 텐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장치에 보시면은 공유 폴드라고 있잖아요. 공유 폴드 설정을 하면은 내가 그 윈도우즈의 C의 워커 쉐어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 버추얼 머신에서 보게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그 이름을 내가 쉐어라고 해놨는데, 쉐어드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에일리어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운트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쉐어드라고 이름 붙여진 윈도우즈 그 디렉토리를 이 버추얼 머신에 요 디렉토리에 좀 마운트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아, 됐다. 왜 되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 예를 들면은 그럼 C의 워커에 내가 쉐어드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이제 윈도우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은 코드를 어디 갔어? 올라가는 게 없네. 워커에 쉐어드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코드라고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디스커버리 소스에 제가 이름을 저기 이 OCL이라는 걸 입 안에다 앞에다 좀 붙였거든요. 뭐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아마 제가 전달한 게 요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몇 가지 이렇게 빠진 줄들이 있거든요. 그걸 직접 한번 넣어보시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크 하면은 지금 그 커널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GCC만 한 겁니다. 커널을 쓰면은 아까 얘기한 IOC63가 뭐 써야 되겠죠?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뭔가 맞네. 또는 하면은 이제 OpenCL 관련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공유 디렉토리가 안 될 경우에 핸드아웃을 나눠준 것 같이 요 그 USB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걸 쓰시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시든지 해서. 그 쉐어드 디렉토리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혹시 그 공유 같은 거 잘 안 될 때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게스트 확장. 그러니까 지금 버추얼 머신이 그
호스트 OS에 뭔가 리소스를 참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가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요거에 있어요. 요걸 러닝을 해서, 요걸 런 하면은 추가 패키지가 또 들어가 그러거든요. 뭐 그런 작업을 거쳐서 뭐 해보시죠. 자, 지금 뭘 하실 거냐 하면은, 공유 디렉토리에 있던 코드에 디스커버리를 가져오셔서, 여기 지금 빠진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채워서 러닝을 해서 한번 돌려보시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 네. 아, 버츄얼 머신에서 공유 폴더 보는 방법이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윈도우즈에 공유 폴더가 있어야 되고, 공유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버츄얼 머신에 그 놈을 링크하고 싶은 디렉토리. 두 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C에, 워크에, shared라는 걸 하나 만드세요. 요게 이제 윈도우즈에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우분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분투에서 윈도우 디렉토리가 보이도록 하기 위한 디렉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역시 뭐 좀 얘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워크 밑에 똑같이 쉐어드라고 하나 만들고,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전혀. 얘는 버츄얼 머신에 있는 쉐어드이고, 얘는 윈도우즈에 있는 쉐어드입니다. 이름을 전혀 달라도 되는데 우리는 각기 한 거고요. 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은, 장치, 제가 핸드아웃에서 써놨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건 안 해놨구나. 아, 뒤쪽에 있을 겁니다, 뒤쪽에. How to access window directory on virtual box 뒤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유 폴더, 장치의 공유 폴더, 공유 폴더 설정. 그러면은, 지금 뭐가 있는데, 원래 이거, 요걸 누르는 겁니다. 요거, 요거.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 요게 윈도우즈에 있는 폴더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 C 밑에 워크에 shared라는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걸 알려주고 얘를 내가 shared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동 마운팅, 뭐 항상 사용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버츄얼 머신을 띄울 때마다 이제 이 디렉토리를 뭐 마운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고. 네. 예. 워크 파일에 쉐어드가 없으면 마운트가 안 되겠죠. 일단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걸 누르면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없으면 여기 찾아가지를 못하겠죠. 우리의 경우 C에 워크에 쉐어드 이렇게 해서 뭐 선택하면 되겠죠.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알려줬기 때문에 마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마운트 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리눅스에 보면은 그 홈 디렉토리에 내가 로그인할 때마다 수행하는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게 .bashr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화면이 이렇게 잘 안 보이지. 거기에 보면은 마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긴 명령을 간단하게 수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마운틴 언더바 윈이라고 하는 에일리어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운트를 해줍니다. 그때 아마 그 패스워드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adki space adki라고 써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지 않았나 내가? 아니면 train이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도 명령이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조금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데. 그게 돼야 지금 실습하는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카피해야 되고 좀 복잡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 다들 좀 불편하시죠? 잘 안 되니까. 원래 그 첫 번째 실습의 목적은 환경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컴파일이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안 되면 후속되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뭐 잘 안 되시는 내지는 안, 타이핑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여기까지만 들리는 거. 예. 뭐 지금은 그래요. 그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세션으로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쓸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설치한 OpenCL의 CPU 버전만 지금 한 거예요. 됐어요? 네, 아니요. 먼저 하고 나중에 따라가면. 그렇게.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예, 다음은 똑같은 일을 C++로 하는 걸 얘기하는 보는 건데요. 뭐 다른 건 없고 여기 저기 헤드 파일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이제 C++ 때문에 몇 가지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벡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 그 플랫폼이나 디바이스를 찾아낼 때 몇 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알로케이션 받고 뭐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C++로 쓸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 요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정하고 또 get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줘요. 개수에 맞게. 요게 이제 아까 조금 복잡하게 API를 두 개를 콜했던 걸 하나로 줄였고 뒤쪽은 거의 똑같겠죠. 이 벡터를 썸으로 해서 이제 C++의 여러 가지 랭귀지 피처를 쓰는 또 장점도 있고 한데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고요.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은 그 C++의 경우 OpenCL은 C++ 2011년 버전의 신택스를 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내가 2011년 버전을 활성화해서 쓰겠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std equal C++ 11 뭐 14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C++ 11 피처가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OpenCL 코드가 C++로 되어 있는 코드를 보실 때, 뭐, 오토라든가, 뭐, 좀, 그동안 못 보던 그런 게 나오면은, 아, 이게 그 C++ 뉴 피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똑같은 거니까 뭐, 실습을 뭐, 하셔도 되고요. 실습할 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넣어야 될 경우에는 underbar 20. 뭐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고 나면은 파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원래 이름으로. 예를 들면은 OCL discovery.c로 바꿔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make 파일이나, vi 같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거는 이제 어쩌겠습니까? 배워야죠. 리눅스를 쓰시려면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뭐 다른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은 뭐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바이스는 그 중에 뭐 CPU, GPU 이런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이 두 개다는 건 아니고요. 칩이 있는데 내가 이게 2.1로 쓸지 2.2로 쓸지 1.1로 쓸지에 따라서 플랫폼을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무엇이,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무엇이 저기 인스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이 다른 게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Getting Started에서는 환경 설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뭐 플랫폼이냐, 디바이스냐, 뭐 워커 그룹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그 코드를 돌려가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쓴머리로 아이디어를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벡터 에디션을 가지고, 뭔가를 할 텐데요. 벡터 에디션은 뭐 쉬운 거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왜 굳이 하느냐. 그 OpenCL의 특별한 피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커널을 하나 만들 텐데 그 커널이 벡터 에디션이고 그 커널을 뭔가 모르지만 다른 컴파일로 컴파일 해야 되겠죠? GPU면 GPU 컴파일로 컴파일하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 컴파일 하는 과정을 온라인 컴파일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컴파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온라인 컴파일은 내가 저기 조금 전에 그 디스커버리 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돌렸잖아요. 돌릴 때 돌리는 그 와중에 컴파일 되는 걸 온라인 컴파일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라 커널만 따로 뭐 GPU 컴파일러나 뭐 다른 컴파일로 컴파일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오프라인 컴파일입니다. 온라인 컴파일 중에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라인 버전이 있고 파일 버전이 있습니다. 인라인은 어딘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의미잖아요. 라인 안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프로그램 안에 커널이 들어있는 거예요. 코드가. 근데 그 커널을 다른 파일로 가지고 있다면은 파일 버전이 되겠죠. 오프라인 컴파일은 커널이 파일이 분리되어 있어야만이 오프라인 되겠죠. 걔만 컴파일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종류의 서로 다른 컴파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게 이제 커널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커널을 돌려보는 것 뭐 하겠습니다. 온라인 컴파일레이션을 다른 말로는 JIT, Just In Time 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자바 같은 얘기할 때 많이 하는 뭐 단어이긴 한데 아까 보셨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앞에 것만 조금 전에 하셨고요. 이제는 뒤에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의 커널이 있고 두 개를 컴파일해서 돌리는 과정을 지금 할 거고요. 이 커널 파일이 따로 있느냐 안에 들어있느냐 얘를 따로 컴파일하느냐 얘를 돌릴 때 컴파일하느냐 뭐 그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보셨던 거니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요게 커널 코드, 요게 호스트 프로그램, 오프라인이니까 커널 코드를 따로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를 만들고 호스트 프로그램에다가 로딩해서 돌리는 경우 호스트 프로그램 안에 커널 코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그냥 컴파일해서 돌리는 경우 컴파일한다는 얘기는 결국 커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just in time compilation이라고도 이름 한다는 것 정도. 그래서 첫 번째 게 온라인 컴파일레이션입니다. OpenCL C 코드 프로그램 컴파일하면은 뭔가 나올 텐데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이런 API를 콜해서 돌리게 됩니다. 요 지금 나와 있는 요것들이 C 코드 내부에 있는 런타임 핸들링 API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할 텐데 빌드하면 컴파일이 되거든요. 이건 API인데 펑션을 콜하면 빌드가 됩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너리를 따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장한 걸 나중에 오프라인 컴파일 한 결과처럼 따로 또 로딩해서 컴파일 과정 없이 쓸 수도 있게 되겠죠.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프라인. 커널 프로그램 따로 컴파일해서 바이너리가 준비되면은 호스트 프로그램이 돌릴 때 로딩해서 쓰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오픈CL 코딩 하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헷갈리냐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데이터 패럴리즘을 코딩을 할 텐데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이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호스트에도 저장이 되고 디바이스 메모리에도 저장이 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C 프로그램에서 얘가 호스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호스트 프로그램 메모리를 얘기하는 건지 디바이스에 있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좀 편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스트 언더바 그러면 얘는 호스트 프로그램에 알로케이션 된 메모리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 D 언더바 그러면 얘는 디바이스에 알로케이션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분이 쉬우니까 뭐 꼭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뭐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A하고 B가 벡터가 있는데 1대1로 더해서 C를 만드는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입력이 두 개의 벡터이고 출력이 한 개의 벡터이다. 벡터를 우리는 one dimensional array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n 개의 벡터로 구성된 두 개의 벡터를 element by element로 더하면은 add가 그 개수만큼 있으면 한 목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리소스가 뭐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얘를 그룹핑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더하는 걸 워크 아이템, 얘를 묶은 걸 워크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 하나하나 더하는 거, 요 더하는 거, 워크 아이템이 커널로 묘사가 돼요.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그림이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말 그대로 A하고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낸다. 근데 내가 누구냐? 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누구냐는 get global ID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get global ID는 OpenCL 커널에서 제공하는 펑션이에요. 그걸 쓰면은 내가 몇 번째 엘리먼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하는 거죠. 인라인 컴파일레이션을 하려면은 호스트 프로그램 안에 해당 커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파일로 할 경우는 이렇게 파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 메모리 퀄리파이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글로벌인지 뭐 로컬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A, B, C가 아 얘가 디바이스 메모리인데 글로벌에 어사인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n은 그냥 function argument으로 전달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셨듯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 호스트에서 필요한 variable, 그 디바이스를 initialize하고 프로그램을 compile하고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메모리, 즉 여기는 버퍼라고 그러는데요. 버퍼를 만들고 아규먼트를 설정해주고 런을 시키고 리절트를 가져오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 순서를 따르도록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A하고 B를 대해서 C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B하고 C가 저장될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호스트 머신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array ABC를 만드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H 언더바라고 이름을 붙여서 좀 구별이 되게 했습니다. 요거는 인텔 옆에 붙어 있는 펜티움 옆에 붙어 있는 호스트 메모리에 할당되는 array가 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겠죠. 더하기를 할 때 뭐 초기값이 있어야 뭘 할 테니까. 그 다음으로는 콘텍스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OpenCL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콘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컨텍스트 안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컨텍스트를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구성할지. 첫 번째 하려면은 내가 플랫폼이 무엇이 있으며 그 플랫폼에 디바이스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골라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렇게. 그때 컨텍스트를 만들면서 디바이스를 하나 선정하고요. 이 디바이스한테 호스트가 명령어를 전달시켜야 할 개념적인 커맨드 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 메모리가 ABC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버프라고 이름을, 버프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호스트 머신에도 이렇게 있고 디바이스에도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커널에서 이 디바이스에 있는 놈을 다 글로벌로 정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보자면은 뭐 그래픽할 카드에 옆에 붙어 있는 뭐 메모리, 호스트 메모리가 아닌 거기에 알로케이션 되는 걸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니셜라이즈 된 호스트 데이터를 디바이스의 버퍼에다가 채워줍니다. 어떻게? 커맨드 피플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놈을 어디로 좀 가져가 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져가는 거죠. 누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컴퓨터가. 그 다음으로는 커널을 디바이스에다가 갖다 줘야 되겠죠. 어떻게 일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커널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를 디바이스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것 역시 커맨드 큐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커널을 써라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컨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컨텍스트가 이 큐, 디바이스 안에는 디바이스 메모리, 뭐 커널 이런 것들이 쭉 개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수행할 단계가 되었으니까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이 커널 개수만큼 뭐 패러럴하게 에디션을 쭉 해가지고 결과가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는 거꾸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컨벤셔널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앞에 게 끝나야 뒤에 게 되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 이 커널이 뭔가 계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호스트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싱크로니제이션이 필요한 거죠. 다 끝났는지도 알아야 되고 끝나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그런 거는 차차 또 코딩 봐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요 과정을 호스트 프로그램에다가 코딩을 해 놓는 거예요. 아마 어느 프로그램이나 똑같을 겁니다. 오픈CL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라인 버전의 온라인 컴파일레이션 기법입니다. 우리 메인 앞에 커널이 이렇게 있어요. 커널 코드를 그냥 스트링으로 잡아놨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죠. A하고 B를 대해서 C로 만드는 커널. 언더바 언더바 커널이 있고 얘들은 글로벌이고 뭐 이런 걸 쭉 해놨잖아요. 이거 준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스트 메모리에 필요한 버퍼라고 그러면 헷갈리시겠네. 어레이를 알로케이션 받고 초기화하고 물론 이제 실제의 경우는 뭐 파일에서 읽어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 디스커버리를 하죠. 콘텍스트를 만듭니다. 빈 콘텍스트. 그 콘텍스트에 대해서 커맨드 큐 붙여주고 디바이스 메모리 만들어주고 좀 아규먼트가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뭐 뻔하잖아요. 크리에이트 콘텍스트, 크리에이트 커맨드 큐 위드 프로퍼티스. 이게 있는 걸로 봐서는 커맨드 큐를 다양한 어떤 글로 원하는 어떤 동작으로 설정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버퍼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주고 버퍼도 이제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라이트 버퍼가 여기 있죠. 버퍼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 버퍼를 요거는 뭐냐 하면요 디바이스 메모리에 어느 정도 용량의 버퍼를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버퍼를 채워주는 것, write 버퍼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채워준다는 얘기는 호스트 머신에 있는 값을 디바이스 머신으로 옮겨줘야 되는 게 write니까 보시면은 디바이스 버퍼 A에다가 호스트 A에 있는 array 값을 데이터 사이즈만큼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주는 건 아니고 커맨드가 가겠죠. 다시 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커맨드 큐에다가 CL 버퍼 라이트 버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A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B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하는 명령어가 커맨드 큐에 들어가면은 런타임에 알아서 누군가가 옮겨주게 되는 겁니다. 옮겨주는 건 뭐 알아서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을 빌딩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이 스트링으로 여기 들어 있어요. 프로그램 소스라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거죠. 프로그램 소스라는 어드레스, 저기 스트링 있잖아요. 스트링 어레이가 여기에 이제 커널 코드가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빌드 프로그램은 컴파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컴파일을 하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어떤 디바이스로 컴파일하라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디바이스가 컨텍스트를 만들 때 우리의 경우에 타입 all로 했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하나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 디바이스 하나를 예 하나만 받는 거니까 결국 아마 하게 되면 우리의 경우는 CPU가 될 텐데 어쨌든 그 디바이스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드이고 이걸 컴파일해서 런하면은 얘가 컴파일을 불러서 컴파일해줘요. 아 요게 아니 요거네요. 예, 컴파일 하다 보면은 뭐 에러도 나고 하죠, 그죠? 그런 경우는 요 아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보통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커널을 만듭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커널. 프로그램이 아까 커널 아니었나? 근데 왜 커널을 또 만들지? 또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은 커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애드도 있고 뭐 멀티플라이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 아래 들어있는 어떤 커널을 내가 딱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안에 벡터 애드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설정 너무 왔네요. 여기 펑션 이름이 벡터 애드죠. 이놈을 내가 지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벡터 애드 뭐 2도 있을 수 있겠고 멀티플라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커널에 보면은 아규먼트가 펑션 아규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아, 네 개가 있네요. 그 네 개에 대해서 세 개지 A, B, C 아 세 개네요. 세 개를 어사인을 해줍니다. 어떻게? 걔가 어느 버프에 해당되는 거다.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건데 그림으로 안 그려놨네. 이 커널이 있는데 커널이 아규먼트 세 개를 받잖아요. 그 세 개가 어디 버프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키기에 앞서가지고 너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좀 돌아라 좀 수행시켜 줄래라고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커 그룹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구성해서 일을 해라 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NDR range kernel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커널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걸 콜하면은 커맨드 큐를 통해서 일을 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커널이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닝이 된 결과를 거꾸로 이 리더 버퍼를 통해서 C 어레이를 가져오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끝나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과정을 저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가져왔으면은 뭐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리소스를 리턴해 주고 끝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스 밑에 보시면은 소스를 내가 ls를 안 했나? 네, 소스 밑에 뭐가 있는지 나타내지는 않았네. 어쨌든 소스에 뭐 메인 파일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make run 하면은 아 run이 아니 make를 하면은 하는 일이 C 컴파일러로 OCL, 요것도 빠졌네. OCL main.c를 컴파일하고 요걸 링크해서 CL을 만들고 CL을 돌리면은 뭔지 모르지만 수행이 되어서 값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코드 밑에 CL, 아, 요 O가 빠졌습니다. OCL Vector Edition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난해 코딩할 때는 그냥 CL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OCL 해야 될 것 같아서 OCL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OpenCL
프로그램이라는 뜻에서 CL이라는 걸 또 딴 데 많이 쓰니까 각각 다시 한번 API를 보죠. 대충 설명한 거였는데요. 컨텍스트 만드는 게 여기 있습니다. 뭐 좀 아규먼트가 좀 많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내가 지정을 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몇 개를 쓸지, 요 디바이스 어레이니까 뭐 CPU를 여러 개 쓸지 안 쓸지, 뭐 GPU를 컴파일할지 말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컨텍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 컨텍스트 안에 GPU와 CPU도 있고 뭐 CPU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콜백이 있고 유저 데이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콜백은 이 컨텍스트를 구성할 때 뭔지 모르지만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이 콜백이 자동으로 콜하도록 하는 펑션을 후크를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후크 그런 그 함수가 콜 될 때 유저가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뭐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떤 디바이스로 구성되는 컨텍스트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컨텍스트는 대충 이해가 되셨죠, 이제? OpenCL이 질문입니다. 예. 있죠. 그런 것들은 유저가 나중에 합니다. 네. 얘는 그냥 GPU하고 뭐하고 뭐하고 구성된 내 세상이야. GPU 안에 들어봤더니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거기다가 다시 정하게 되겠죠. 그걸 유저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있는 걸 쓰는 거니까. 예. 이제 커맨드 Q가 결국 호스트 프로그램하고 OpenCL 디바이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커맨드를 보내줍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큐가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개념적으로 없는 거고요. 이 커맨드 큐한테 메모리를 뭐 읽고 쓰고 하는 명령을 주면 나머지 뭐 DMA가 동작을 하든 뭐가 동작을 하든 알아서 해주는 거고 커맨드 큐가 디바이스하고 호스트하고 통신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create 커맨드 큐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피처를 쓸지 말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콘텍스트에 해당, 콘텍스트에 커맨드 큐가 통상 하나만 주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디바이스마다 하나씩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디바이스에 내가 하나, 즉 콘텍스트 안에 디바이스, 즉 GPU도 있고 CPU도 있다. 그러면 GPU용 커맨드 큐 하나, 뭐 CPU용 커맨드 큐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으니까 큐 어느 디바이스 그리고 그 큐가, 이 커맨드 큐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저장,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저기 특징이냐 하면은 커맨드를 내가 큐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커맨드를 수행하는 걸 인오더로 해도 된다. 인오더로 해야 된다. 아웃 오브 오더로 할 수 있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오더, 아웃 오더는 뭐냐 하면은 명령을 이렇게 큐에다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수행을 시켜주도록 하느냐, 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서를 바꿔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리턴 코드는 얘를 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에러가 났다고 알려주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또 쉬는 시간이 막 지나버렸네. Create Buffer는 개념적으로 디바이스 메모리에 내가 얼마만큼 쓸 메모리를 좀 할당 받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느 컨텍스트에, 왜냐하면은 컨텍스트 안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정하는 또 하나 이유는 컨텍스트 안에 있는 디바이스끼리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좀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그 컨텍스트를 벗어나면은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다가 내가 필요한 메모리를 쭉 할당받는 작업을 create buffer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지금은 buffer만 얘기했는데 buffer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내일 뭐 오늘 나중에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할 텐데 어쨌든 그렇고요. 콘텍스트 안에 flag가 있는데 flag는 내가 그 메모리를 읽기만 할지 쓰기만 할지 읽고 쓰기를 다 할지 미리 또 정해 놓는 거죠. 사이즈는 얼마만큼을 좀 allocation 하고 싶다. 그리고 host point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는 이제 그 버퍼를 채우는 작업을 크리에이션 할 때 미리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포인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무슨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버퍼가 아니라 이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버퍼와 이미지의 차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버퍼는 one dimensional array이고요. 이미지는 two, one, two, three 뭐 이렇게 디멘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버퍼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즉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알로케이션한 버퍼에다가, 디바이스 버퍼에다가 갖다 주는 명령이 nqWriteBuffer입니다. 보면은 많죠. 언어 큐를 통해서 언어 버퍼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쭉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호스트 포인트가 필요할 거고, 디바이스 포인트가 필요할 거고, 사이즈가 필요할 거고, 그걸 옮기는 데 있어서 블락킹으로 할지 넌블락킹으로 할지, 블락킹이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다 카피를 할 때까지 해당 펑션 리턴 안 할 건지 그냥 시작만 시키고 빠져나올 건지 뭐 이런 거, 또 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할지, 내가 일이 다 끝나면은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만들어낼지 이런 걸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가지고 어떤 걸 할 거냐 하면은 글로벌리 일들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그 디바이스 메모리에 값을 갖다 넣는 걸 생각을 했는데, 갖다 넣는 걸 다른 종류의 일하고 우선 저기 선호 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이벤트를 이용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할지, 끝나면 내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낼지, 그러면 그 만들어낸 이벤트에서 또 다른 뭐 NQ가 동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리더의 경우는 거꾸로 디바이스에서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뭐 호스트 포인트, 디바이스 포인트, 뭐 블락킹을 할지 말지, 이벤트를 기다릴지 말지, 이벤트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단계, create program with source.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할 텐데요.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포인트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파일 이름을 나타내는 어레이를 여러 개를 어레이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커널을 여러 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소스의 개수를 이 카운트가 알려줍니다. 통상 1이겠죠. 커널이 하나니까. 그리고 이 랭스는 해당 소스를 읽었더니, 여기 이게 이제 create program with source라는 얘기는 이제 컨텍스트 안으로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는데, 캐릭터의 개수를 리턴합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이게 저기 포인트, 이게 어레이라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으면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CL 빌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커널 이름이 어디로 가지? 빌드 프로그램의 커널 이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얘는 그냥 무조건 컴파일 합니다. 무조건 컴파일 합니다. 예, 컴파일 하는 거,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니까 컴파일 주고 하는 거고요. 역시 뭐 컴파일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콜백을 부를 수 있고, 콜백에 전달될 아규먼트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컴파일을 시키는 거니까 결국 우리 이제 C 프로그램 이런 걸 GCC 가지고 컴파일 하면은 온갖 종류의 아규먼트들 뭐 옵션을 주잖아요. 뭐 디렉트 저기 헤드 파일이 어디에 있다, 뭐 마크로를 정의할지 말지, 그런 거를 이제 옵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옵션 뭐 -i, -d, -i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전달하면은 컴파일할 때 옵션으로 전달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컴파일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get program build info가 있습니다.
컴파일이 되었으면은 그 중에 내가 어느 커널을 지목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하는 거죠. 커널 이름. 어느 프로그램의 커널 이름. 프로그램은 어디서 왔냐? 앞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 보면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아규먼트는 커널에 이제 펑션 아규먼트가 있을 텐데 그걸 어느 디바이스 메모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D range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ND라는 게 N-dimensional을 얘기합니다. N-dimensional range. 멀티 레인지의 그 개념을 적용한 뭔가가 될 텐데요. 이것에 의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커널을 동작을 시킵니다. 커맨드 Q를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Q가 있고 어느 커널을 워크의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글로벌리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쭉 생략하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옵셋은 뭐 말 그대로 그거죠. 일해야 될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몇 개를 건너뛰고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코드를 보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코드를 보면은 NDR 레인지가 아래쪽에 있죠. 보면은 Q가 있고 커널이 있고 1이 있고 null, 인덱스 스페이스, 워커 그룹 뭐 쭉쭉쭉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은 글로벌 워커 그룹 사이즈가 지금 인덱스 스페이스 사이즈 해가지고 되어 있죠. 이게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잘 안 보여서 요게 지금 어레이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요게 1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엘리먼트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어레이는 어레이인데 얘도 하나. 그래서 0이라는 어레이 엘리먼트에다가 엘리먼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데이터 에디션의 엘리먼트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글로벌 워크 아이템 개수가 됩니다. 근데 그 놈을 256씩 나눠서 그룹핑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NDR 레인지에서.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는데, 그림을 내가 안 그렸나?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릴리즈하고, 그걸 벌려보는 걸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디렉토리 이름이 OCL Vector Edition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합니다. NDR 레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같이 돌려보시면서 한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